매년 대회를 나갈 것입니다. 더 강해져서 나갈 것입니다. 시청자들이 제 영상을 보고 동기부여를 받았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또 동기부여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축구를 겪으신 걸 환영합니다. 스트레스 질을 좀 높이는 식으로 운동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 아르트를 하기 전에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게으르고. 근데 이렇게 대회 준비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헬스장에서 매일매일 운동을 하게 되고 그런 바쁜 삶을 살게 되면서 그런 바쁜 삶을 사는 제 자신이 정말 좋고 원래 저를 찾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난 정원 씨는 나보다 어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나는 카메라 들고 나와서 그렇게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컨디션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그런 편집을 하면서 하는 게 뭔가 몰라. 내가 좀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야. 우리 같이 대회 준비한 사람들은 뭔가 보면 뜨거워져. 안녕하세요 여러분, 작은 빌더 정거입니다. 2022년 프로젝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딱 2년 전 그저 운동을 좋아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누구라도 부러워하러 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취업을 한다는데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하며 방황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운동은 열정이자 재미없는 학교 생활로부터의 도피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IFBB 프로카드를 목표로 한 저의 도전은 저의 열정인 보디빌더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은 제게 긍정적인 압박으로 다가왔고 NPC 체급 1위라는 과분한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표로 했던 프로카드를 획득하진 못했지만 저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프로카드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께서 대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한 모든 것을 이 프로젝트 시리즈에 담으면서 함께 다이어트를 하려고 합니다. 대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근육량을 잃지 않으면서 살벌한 다이어트 강도를 뽑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긴 다이어트를 버티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진정으로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도 쉽지 않을 것이고 매 순간이 스스로와의 싸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싸움들을 계속해서 이겨내면서 얻는 인내심, 꾸준함, 성취감은 비단 운동뿐만이 아닌 공부, 사업, 인간관계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6월 5일에 있는 NPC 프로 퀄리파이어전을 목표로 약 5개월간 제 스스로를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몰아붙이려고 합니다. 비단 다이어트뿐만이 아닌 어떤 꿈을 도전할 때 완벽한 시작점을 기다리고 있지만 저는 그 시작한 그 순간이 바로 완벽한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
발전하며 육체적 또 정신적으로 성장하시다면 저와 함께 대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22년 프로젝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